제56회 완주 국민의 날을 맞아 10일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그간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들에게 국민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은 완주 방문의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고 또 홍보하기 위한 공개 방송 콘서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완주 군민들의 잔치, 제56회 완주 군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0여 명만이 참여한 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완주군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들에 대한 군민 대상 시상식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정말 대한민국의 으뜸 도시, 행복 으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같이 정말 각 분야에서 으뜸이 되고 행복 정말 모아서 행복 으뜸 도시가 될수 있도록. 수상자는 모두 7개 분야 8명. 이번 완주 군민 대상은 지난 5월 완주 군민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가 가려졌습니다. 먼저 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소년배 완주군 농악 단장이, 나눔 봉사 분야에선 이종무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강귀자 새마을 부녀연합회장이, 경제 분야 나성환 뷰텍 모터스 대표, 애향 분야 김종채 애양운동본부 화산면 지부장, 효열 분야 남상훈 삼내읍 주민, 체육 분야 김영기 완주군 배구협회장, 농림축산 분야 구경석 고산농협 조합장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가 더불어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편 올해와 내년은 완주 방문의 해. 군민의 날 기념식 후에는 완주 방문의 해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콘서트 공개 방송도 열렸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